똑같은 재료를 사용을 해도 맛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. 안녕하세요. 종갓집 며느리입니다. 오늘은 육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.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음식에 정성 들이는 건 기본인데요. 맛이 깔끔한 육전 만들어 볼게요. 소 앞다리살 부분이에요. 눈인데요. 1kg를 준비했고요. 핏물을 빼줘야 돼요. 꼭꼭 눌러가면서 핏물을 꼼꼼하게 빼줘야 돼요. 생강즙 한 큰술이에요. 생강청에서 즙을 냈어요. 일반 생강 같으면 다진 다음에 물을 조금 섞는 것도 괜찮아요. 맛술 한 큰술. 맛술하고 생강즙을 한번 발라줘요. 살살 문질러서 발라줘요. 그리고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요. 후추도 조금 뿌려주고요.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맛을 보고 손길이 달라요. 똑같은 재료를 사용을 해도 맛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.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에는 고추라든지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잖아요.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청양고추랑 홍고추를 사용할 거예요. 준비할 동안 잠시 이렇게 놔두는 게 좋아요. 청양고추 3개를 다져줄게요. 씨를 제거한 청양고추를 곱게 다져줘요. 홍고추 2개도 씨를 제거하고 이렇게 곱게 다져줘요. 계란을 풀어볼게요. 소금 작은 술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. 치자 가루를 물에 녹여서 넣어주면 더 잘 풀어지거든요.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되직할 정도로 물을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게 좋아요. 찹쌀가루하고 밀가루 반반을 섞어주는데요. 200ml 컵으로 4분의 3컵이에요. 이거는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.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고요.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말고요. 살짝만 입혀도 되거든요. 위에 고명을 이렇게 길게 좀 놔주면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. 계란물에 하기 때문에 불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익기도 전에 타버리거든요. 중약불에 갖다 놓고 은은하게 굽는 게 좋아요. 정육점에서 결대로 잘라주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잘라주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어떨 때는 결이 다 막 흐트러지는데 이거는 너무 잘 됐어요. 육전을 다 했는데요. 지금도 따끈따끈하거든요. 맛을 한번 볼게요. 고소해요. 이번 명절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맛있다는 호평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. 주부들이 음식을 해놓고 마지막에 맛을 봤을 때 맛있으면 힘든 줄 모르고 하게 되는데요.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.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육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